전북 전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팔달로와 기린로가 교차되는 금암 교차로의 도로 구조가 기형적이어서 상습 교통체증 유발 도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금암 교차로가 위치한 금암 광장의 분수대를 복원해 원도심의 상징물로 삼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은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암 교차로는 구조적 문제로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우거리 형태의 교차로를 사거리 형태로 변경하고 금암 분수대 복원 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제 소화 시민으로 유후회전을 위해서라도 그 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금암 분수대 복원과 함께 사지 교차로 변경하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소득 전제를 상징하는 의미에는 대표 상징물이 없는 일정에서 옛 향수를 불리킬 수 있는 상징물로서 금암 분수대를 복원하여 원도심 대표 관광지도 상징성을 갖는 분수대와 조형물, 대형과 차량 동선을 포함한 접근성 공중성을 고려하여 현재 금암광장 교차로는 팔달로에서 조경당로에 우회전이 금지되고 기린대로에서 가리내로 방향 좌회전이 금지되는 기형적 우거리 형태여서 전주 시내에서도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